빨리 캐가 들어오고 철을 들어차고 들어오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붕업이 되네. 이제 폭염이라도 문제가 없어. 폭염이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외에서는 잘 살고 있어요. 도대체 소개팅 얘기는 어디서 나온 거지? 심각하구만. 안개, 현재 마이너스 12도, 13도. 시원한 환경이잖아, 이 정도면. 시원하구만. 예약도 주고, 대화 포섭하고. 보자, 우리가 지금 동료가 7명, 그리고 동명 캡슐은 6개. 동명 캡슐 쓸 일이 있겠나? 없겠죠. 동명 캡슐 동명장치 집어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간, 편안, 수명, 환경, 대화 및 표섭, 대화를 계속해서 난이도를 낮춰. 8%밖에 안 돼? 야, 화술 20인데 8%라고? 엄청나네. 무역선이다! 팔자. 팔 거 없어, 근데. 1000원. 대구경 포탄. 포탄. 로켓 따발. 미니건. 살 게 없네. 개인 화기 방, 뭐냐, 방어 화기. 아니 뭐 화물락하기 전파난 벽돌 이것도 수거해놓은걸로. 좀 머네요 근데. 너무 먼데. 여기도 아까 그 떨어진거 있었지 않나? 없어졌나 이제? 너무 멀다? 하이빔 어서오십시오. 베이스에 보자. 두 명의 노예가 있고 해적선은 팔아야지. 해적선은 팔아야지. 능선 속의 소도시 여행객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전파란 벽돌. 벽돌도 슬슬 만들까? 벽돌도 만듭시다. 강철 도축대, 대장 작업대, 강철 조각대. 조각대. 일단은 조각대, 탄약 작업대, 강철이 필요하네. 석재 가공대, 통나무를 하나 짓고. 강철은 여기서 지금 계속 캐고 있어요. 여기 지금 강철이 좀 많네요. 캐고 들어가고. 핑계도 되고, 자연은 한 번도 핑계를 낸 적 없으니 의심이 되는데, 뭔 소리를 한 게 되게 오랜만에 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트리오와 역적 짱구입니다. 명타제님 하이. 내가 이제 없앨 뻔했지. 이건 뭐야 근데? 뭘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은은 하면 안 되고, 금도 안 되고, 우라움도 안 되고, 이건 뭘 하는 거지? 스몰 뭐지 이거? 뭘 만드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대화말을 모르시는구만. 우리는 어떤 한 상황에 있어도 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번 경고. 조항상인가? 그런가? 유일한 욕 없는 방입니다. 석재가 온거 됐고, 이제 여기서 계속 만듭니다. 벽돌 제작, 대리석, 전파나 화강이나 삼 계속 만들고.
됐네. 재련 제작 협조를 이사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현무원님 나중에 길드도 같이 놀자고요. 전부 다 동명장치 들어가자고. 포서 동료가 늘어났다. 야, 자 포섭력 장난 아니다. 와 포섭봐, 사람이 또 늘었어. 동명장치 또 확장해야겠네요. 채광, 저 밑에 채광 끝나면은 위에 채광 투시하자. 동면장치를 늘릴게요. 넣으면 돼요. 우리가 넣고 니분 가실 거 아니죠? 그냥 모두 도와 동면장치에 들어갑시다. 동명잼. 야 병영의 병영 병영봐. 저장터 원자재 상선이네. 거래할 수 있나? 거래할 수 있네. 뭐 좀 팔자. 우리 가족 많아. 가족 다 팔고 감자, 간단 음식. 간단 음식은 놔두고 일단 은, 금, 금 다 팔아. 금 다 팔고 멧돼지 가죽 팔고 대륙 벽돌 놔두고 사람 가죽 비싸다. 역시 역시 사람 가죽이야. 엄청 비싸네. 우라움 놔두고 원숭이 가죽 인육. 상선이 인육도 사냐? 초콜릿 없고 가죽. 그래 폭탄지 가죽 플라스틸. 아 플라스틸도 비싸네. 뭐 이정도 팝시다. 얼마죠? 야 1900원 엄청난데? 쿵! 와 1900원 이제 그거 할까? 맞다 약도 사야되지. 약 사야돼 약. 약 10개 정도 사야돼. 병원 침대 만들어야 되거든요. 10개 정도. 자 병원 침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다 수술실을 짓고 여기서 좀 작게 수술실을 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명장치를 가득. 수술실이 이거 한 칸이지. 한 칸이네. 내가 놓을 때는 분명히 다섯 명인데 엄청 늘었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리대 자 조리대 하나 더 만들고 빨리 채석 가자고. 조리대를 두 개를 사용해서 괜찮은 음식을 끝도 없이 괜찮은 간단한 음식을 끝도 없이. 자 감자도 있고 우린 먹을 게 참 많아. 다행스럽게도 포섭. 야 또 늘었어. 야 괴물인데 괴물 계속 늘어나는데. 또 한 명 들어왔거든요. 이름이 크라크. 아까 죽은 나하고 똑같네요. 숫자가 8명이 되었어요. 701부대는 동사로 죽었고 202부대는 전멸했었습니다. 지금 303부대 생각보다 잘 돌아가고 있어요. 현재 303부대 본진입니다. 이기가 바로 303부대입니다 나중에 전멸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보고 있는 것 중에는 제일 괜찮네요. 이때까지 중에 제일 괜찮아. 가장 나쁘지 않아요. 보자. 가장 괜찮게 돌아가고 있어. 나루타! 나루타라니! 후리. 보자. 야는 여기서 간수짓 하면서 있고, 나머지는 재련하고 재봉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놀아. 인간의 한계지. 이렇게 소소하게 크는 것도 재밌는데? 지금 우리가 총몇 명이지? 아홉 명이죠. 야, 아홉 명, 아홉 명. 아홉 명이 대단한 거야, 지금. 살 거 없나? 대물기관총, 900원.
우리가 돈이 왜 이렇게 없지? 아, 돈이 아직 안 들어왔구나, 저 회사. 자, 약은 들고 왔고. 아, 입금은 안 했어요. 맞네, 입금 안 했네. 언제 입금하려나? 자, 먹을 것만 있으면 요리를 계속해. 야, 사람 많으니까 좋은데? 헤드 시비 롤 썰! 아, 사람이 많으니까 좋네요. 아,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좀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 기분이 좋지 않음? 뭔 일이야? 불만이 뭐야? 요통! 재미가 없어. 아, 방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친구구만. 금방 적응될 거야. 이니네 어땠습니까? 비에몬 벽 탐청! 재밌네요. 재밌는데? 저는 재밌는데? 요켈 따발, 여 뭐 무기밖에 안 팔아. 보자. 낙타가족, 낙타가족 이제 메르스 걸릴까 싶어 팔읍시다. 자, 강철. 통나무 간단한 음식. 아, 음식 한 50개 팔아도 되지 않나? 음식 50개 팔고. 뭐가 제일 비싸지? 감자가 1.8, 1.3이고 용선란? 이건 뭐야? 플라스틸. 아, 플라스틸. 야, 2,500원? 2,500원을 받아? 와, 야, 플라스틸을 사고 팔아도 되겠다. 여기 플라스틸 많거든. 비엠은 노총가? 카이님 어서오세요. 총각집. 아이씨 안하는 게 어디야. 됐어. 초록색. 뭐가 많아. 어, 집에. 그래도 집인데 조명 하나씩은 놔둬야겠다. 어, 좀 어둡네. 3사상 무대로 우주 백으로 탈출 안 하실 겁니까? 탈출해야죠. 플라스틸 많아요, 근데 여기. 어, 플라스틸이 제법 있기 때문에, 어, 충분한 탈출을 할 수 있어요. 야, 음식 나누고. 야, 전기도 많아. 어? 전기도 많아. 음식도 많아. 뭐든지 많아. 얼마나 좋아. 근데 약초가 이거 쓸데없나, 이거? 어, 약초를 좀 많이 좀 썼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가구에서 강철 병원 침대. 병원 침대를 만들고 통나무로 이제 좀 꾸밉시다. 어, 병원을 좀 꾸미자고. 그리고 우리가 좀 많은 게 뭐가 있지? 벽돌? 벽돌 30개. 아니야. 그거 아니야. 통나무. 통나무로 여기에 저장고를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저장고를 어디쯤 짓는 게 좋을까? 여긴 동면 장치 다 들어올 거고. 강철, 강철이 또 부족하네. 아, 요리사 냉동각잼. 이 안에 지금 15도거든요,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 15도야. 죽어요, 진짜. 밖에가 지금 9도네. 어, 실외가 현재 9도, 10도네요. 엄청났네요. 어, 270도 맞춰놨습니다. 마이너스 270도. 얼어 죽으라고. 실내 현재 8도. 뭐야? 12월에 12월인데 아, 이제 겨울이 오나? 뭐 더운 지방에서 겨울 해봐야 뭐 그래 덥진 않을텐데. 일단 전력 끄고. 자, 이걸 옮겨야 됩니다. 어, 템 많아야지. 저 은은 돈으로 쓰여요. 어, 돈으로 쓰입니다. 산을 다 밀어버리고 평생 쓸 광물을 모아. 아, 그렇게 했어요? 일단 여기에 고대 던전이 있어요. 고대 던전. 어, 고대 던전. 역시 이게 좋군. 아,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입니까? 음식 현재 150개. 야, 음식 거래하자. 음식이 남아돌아. 현재 음식 158개. 어, 저장고 보면 음식밖에 안 보이네요. 어, 베이스에 조명을 좀 달았습니다. 좀 낫나요? 어, 조금 나아 보이나?
현재 우리는 9명의 부족인민 부족문 부족민을 키우고 있어요. 부족인민공화국 인민군 할 뻔했다. 4명 방어 요새 유적은 나중에 열어도 돼요. 흠, 저 산을 밀어서 약이 좋을테 말이야. 저 산을 신병들 시켜서 밀어버려라. 생존자 동명상자에 넣어버리자고. 동명상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나? 동명장치에 탑승. 식비 보다 가면 그러자고. 화강암 덩어리. 야, 여기서 집어오는 거야? 야, 이건 뭐냐? 저번에 유적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빈방. 이번엔 진짜 유적이에요. 불길한 예감 떴거든요. 그래서 진짜 유적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하, 야, 감자만 키우고 있어, 감자만. 무기상선. 거래를 좀 할까? 일단 무기상선에서 철단검이나 근접무기는 저는 잘 안쓰니까 좀 팔고, 약은 그거 건설이니까 놔두고. 저격소총 900원, 충전지소총 1500원, 소화탄 발사기 400원, 불을 지를 수 있다고? 경기관총 700원, 개인방어하기 이걸만하네. 일단 이거 두개. 야, 여기 다 떨어지네. 경기관총 끼고 샷권 칼 개인하기 끼고. 무기 없는 아들이 태반이네. 그리고 이제 벙커가 업데이트 돼갖고, 벙커 여기서 서있으면은 이 벽 밖으로 쏠 수 있어. 소화탄 발사기요? 불 쏘는 거 아니야? 불 붙지 않나? 자, 빠르게 움직이고. 한 명 동명장치에 넣자고. 아, 무기창고도 하나 만들어야 되고. 동명장치에 굳이 넣을 필요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명인데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부족하면은 넣읍시다. 위급할 때 위급할 때 넣어버리자고. 야, 감자 봐. 야, 넣는데 시간 엄청 걸리겠어. 감자를 해오면은 이제 먹을 거를 만들어서 다 이제 넣어버리고. 그냥 그리고리 불발사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신병 BMG 감자요. 감자가 제일 맛있어요. 개인적으로 청신함? 아니, 청신함 말고 뭐냐, 청산갈이 아니고 뭐냐, 그 감자 그 간 맞춰주는 거, 그거 넣고 감자 싸우면 옥수로 맛있거든. 나 뭐야 이거, 옥수수? 옥수수하고 이제 다이아고 바꾸면 되나? 옥수수가 떨어졌네? 버려! 안 먹어! 옥수수 안 먹을 거야! 옥수수 버리면 되는 부분이고. 자, 빨리 더 빨리! 아, 정상가를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비하면 별을 생으로 먹어 토해요. 아, 그래요? 끔찍하지요? 자, 신속하게. 여기는 이제 벽돌을 만드는 중입니다. 벽돌 만들어서 넣고. 벽돌 440개. 바닥! 나무바닥으로 또 한번 뒤덮자. 나무바닥으로 한번 뒤덮고. 준비해, 의료. 병원 침대. 스탠드 조명. 건물 통나무로 건물 여기 저 정비하고. 야, 청소도 한번 해야겠다. 병원 침대.
약하고 강철 120개. 전염병? 전염병이라고? 누가? 야가? 전염병이라. 전신의 전염병. 이상해. 하나 걸렸네. 병 걸릴 게 뭐가 있다고? 도원결의에서요. 도원결의? 동맹대의 개이득? 뭐 지나친 침묵만 하지 않다면은 뭐 건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채팅창을 근데 만약에 지나친 침묵으로 더럽힌다, 없앨 겁니다. 반말 직직했다, 그냥 바로 잘라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저 웬만해서는 절대 반말을 쓰지 않는 이유기도 하지요. 동맹자시로 어떤 명사가 어떤 병사가 얘기를 하란께? 뭐? 이런 씨! 또 사야 돼? 약을 또 사야 돼? 미쳐버리겠네. 의료용 침대 만들 약을 써버렸군! 이런 빌어먹을! 야, 약 또 사야겠는데? 야, 그래도 건강해졌네요. 약 저 딱 쓰니까 나왔네. 나왔어. 병이 나왔어. 얼른 만족하지 뭐. 나중에 전말을 넣어버릴게요. 일식이다. 전기세가 충전해놓은 걸로 버틸 수 있나? 충전해놓은 전기로 버텨야 될 텐데. 서서히 줄어들고 있네요. 버티긴 하겠다. 일식 그래봐야 길지도 않을 거고, 2-3일 정도에 충분히 버티지. 전력 효율 50%. 100%면 터지겠네? 치료가 필요하다고? 야는 또 뭐가 문제야? 아, 전염병? 야, 약 한번 먹으면 나아야 되지 않나요? 나을 생각을 안 하네. 복명장치. 그리고 바다. 거친 돌바닥을 부드럽게 안 나오? 저건 또 뭐래? 야, 타일은 진짜 비싸다. 이번에는 그 강철하고 강철하고 좀 거래를 좀 할게요. 플라스틸하고 강철하고, 아, 우라우마고 강철하고 거래를 할까? 어쨌든 뭐든지. 저 강철 지정돼 있는데 야들이 안 캐오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사람 몇 명 정도 받으신 건가요?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에 버틸 수 있는 한 계속 받을 겁니다. 상선이다. 야, 노예 팔 텐데 노예 안 파나? 왜 해적이 노예를 안 팔지? 원래 해적 노예 팔지 않나? 해적이 노예를 안 팔아? 해적이면 해적답게 노예를 팔란 말이야. 원거리 무기를 정비해서 싫다고? 그러면 강철 다 놓을게요. 아, 지금 무기 엄살이 둘이나 있네요. 저번에 좀 많이 쳐들어오더만.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기분 나쁜다 해갖고 넘겼습니다. 언제 이거 다시 올래? 치료가 필요한 거주민. 야, 건강을 좀 지켜야 되는데. 전염병 심각함, 치료받지 않음. 우리 명의 어디냐, 명의. 달인자. 약 10개. 재료가 필요함. 무역선 하나 와야겠네. 일식이 아직도 안 풀렸네. 우리 전력 절반 날라갔습니다. 화물락하기. 이거 뭐야? 석회암 벽돌? 필요 없는데.
우리는 채석부터 하고 와야 돼. 잠시만요. 여러분 다음에는 다음 아침에는 단체로 채광 한번 하고 올게요. 단체로 채광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냥 저기 쓸어 올게요. 야, 아홉 명이 달려가서 채광하면 속도는 얼마나 날까? 여러분들 약초를 추출물 안 쓰네요. 저거 마음대로 써도 되는데. 수술. 또 뭐 떨어졌다. 가죽. 폭탄지 가죽. 가지고 와서 팝시다. 이것도 짓고. 뭐냐, 병원 침도 지어야 되고. 자, 가서 한번 이거를 쑥 쓸었다가. 뭐 상관없어요. 흑점 폭발. 제마 걸렸네요. 야, 빠르다. 엄청 빠른데? 그냥 빠르게 캐갖고 그냥 틀고 가쁘네. 현재 흑점 폭발까지 겹쳐갖고 전력이 다 나가버렸네요. 상관없어요. 흑점 폭발이 뭐냐면은 이제 태양의 흑점이 터져갖고 이제 그 전자기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일시적으로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기가 남아 돌아도 안 들어옵니다.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전력만 그냥 쌓이는 거죠. 흑점 폭발 끝났네요. 무기 상선. 이번에는 무기 상선. 또 뭐 팔라나? 약 두 개. 약을 누가 계속 쓰는 거야? 3층 산탄총. 산탄총 한 개. 단공은 안 되고. 브라움 단검 8,000원이네. 와. 충전이 소총이 500원밖에 안 해? 끔찍. 아, 이게 끔찍이구나. 소화탄 발사기도 싸니까 하나 사놓고. 1,800원 남았네, 아직. EMP 터졌다고, EMP가 터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일단 청소도 하고 운반. 깨끗하게 청소하고. 오케이, 건설 끝. 자, 의료용 침대를 지정해놨네요. 그래서 강철 다 들고 오고. 야, 운반하는데 뭐 엄청 걸리네. 와, 차원이 넘친다. 운반 중. 야, 너 왜 여기서 잔대? 아, 아프니까 여기서 잔다고? 웃기고 있다. 아니, 병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왜 여기서 자? 뭐지 이 친구는? 아, 아파서 여기서 자는 거야? 여기서 작으면 더 잘났나? 화물락하기 또 뭐 떨어졌다. 이번엔 고기가 떨어졌네요. 베이스에서 가깝나? 가깝긴 개뿔 억수로 머네. 우리 감자 1,400개에요. 1,900개네. 계속 늘어나네요. 감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창고를 가득 채울만한 감자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 다 옮길거야. 창고를 한번 더 확장을 시켜야 되나? 일단 해체하고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칸 다섯 칸 이렇게 캐야 되네. 창고 또 한 번 더 확장할게요. 실내 현재 9도. 야, 이거는 다 채우려면 한참 걸리겠네. 방문객들 또 뭐가 왔어. 사막. 사막에서 사는 부족민들이 왔네요. 현재 우린 9명입니다. 진짜 역대적으로 제일 잘 사는 것 같아.
역시 더운 데서 사니까 그런지 정말 잘 사네요. 자, 주심 보고서 건설 먼저. 건설 채광 언제나 먼저. 그러니까 카페에서는 어느 정도만 보면은 다 되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 자, 확장. 우리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박하게 합니다. 뭐 이거? 야, 뭐 하는 거야 지금? 구토를 해? 왜 구토한대? 이제 이 음식이 맛이 없어? 더 좋은 음식을 가야 되나? 그냥 더 하는 거예요. 괜찮은 음식. 생고기 5개, 식물 5개, 식재료 10개. 생고기 5개, 식물 5개. 아, 그럼 이것도 계속 해놓자고. 생고기가 사람 인육? 인육 허용? 아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난리가 날 거야. 우리의 소화탄 발산기도 있어요. 베이스를 지킬 충분한 힘이 있다. 우리는 베이스를 지킬. 한 명은 테이블 하고, 한 테이블은 괜찮다 하고. 아, 그래요? 일단은 이거 한 번에 확장하고 옮길 거 옮기고. 며칠 안 걸려요. 뭐 확장 나간다 한들 며칠 안 걸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놓고 이제 강철벽으로 도배를 해놓고. 뭐예요? 또 철 있네? 은이네? 야, 잠깐, 은은 캐야 돼. 아, 그래, 기술 7만 가능해요. 우리 기술 7 있어. 지금 요리하는 놈이 기술이 16이야 아, 요리하는 놈이 12야 기술 7은 어지간하면 다 넘어요. 아, 한 명 넘네요. 두 명 넘네요. 자, 건설하고. 또 저장고를 또 키우고 있어요. 야, 저장고 무한 증식설인데. 야야, 은 돌이, 아 뭐냐, 돈이 막 채굴된다. 대박인데. 야, 돈 또 돈이네. 야, 산을 밀면은 자원이 쏟아지네 진짜. 자원이 엄청 많은데? 은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 건물 강철벽으로 두르고. 전부 운반. 바닥은 나무 바닥으로 한다. 야, 감자가 3800개. 뭐래 이건? 남자가 3800개 있네요. 진짜 이번에는 잘 크고 있어요. 사람도 많고 음식도 많고 잘 살고 있습니다. 베이스가 엄청 커졌어요 이제. 낙타 가죽 100개, 돼지 가죽 100개. 가죽 100개 했으면은 아, 쇼파를 만들 수 있구나. 별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여기에 동면장치까지 짓고. 감자 팔면 돈이 쏟아지겠는데. 와, 진짜 많다. 역대 중에 최강이다. 가장 훌륭해.
지금 가장 훌륭한 베이스가 나왔다. 자, 운반까지 한번 하면은 이제 또 자율생활로 돌릴게요. 그러면 이제 또 채집해서 또 집어넣고 요리 계속하면은 요리가 지금 아 요리를 팔아야겠다. 요리를 예, 어서오세요. 근데 요리를 팔자. 요리를 한 200개 팔면은 돈 한 1200원 안 들어오겠나? 요리가 넘치는데 굳이 감자를 팔아서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 요리를 팔아버리자고. 현재 2월인데 온도가 18도네. 역시 더운 지방. 3일더니 여기도 고대 유적. 여기도 고대 유적이 나왔어요. 여기도 고대 유적이 나왔습니다. 화물락하기 또 이번에 뭐 떨어졌어? 총 같은 건 떨어지나? 용설란? 용설란이라? 베이스에서 뭐네? 패스. 산밀기, 어우, 좋아요. 감자 4600개. 현 감자 4600개. 감자 부자인데. 먹을 걸로 만들면 먹을 거 500개 향입니다. 이거 오늘 새로 한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이까지 키운 겁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까지 키웠어요. 엄청 크죠?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5시쯤에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무사히 돌아오길 빌어주세요. 여행을 떠나서 이제 제가 월요일날 패스하고, 화요일날 옵니다. 화요일날 와요. 화요일날 와서, 이거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아니, 여러분 또 재밌게 여행을 즐기시고 오시길. 에이, 사고나 나버려라! 택도 없는 소리.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암. 자, 다시 움직이고. 이국상품. 여자한테 차여라?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안전에 위협이 되는 거는 그 얘기하는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다가 사고가 터지면은 책임질 게 아니기 때문에 장난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됩니다. 냉장고 온 마이너스 맞나요? 네, 냉장고 지금 마이너스 11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감자가 밖에서 손상이 됐어요. 지금 여기 너무 오래 노출돼서. 자네 사랑을 빠쳐라! 또 키고 있네. 콩나무 우기고 있네. 동명장치를 좀 더 만들어볼까? 강철하고 이번에는 음식하고 거래를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사탕님. 안전하게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우리, 야매 불량 쭈니님, 봐봐, 저런 썩을, 안 되겠구만. 각방화 제도요? 쓸모 없습니다. 각방화 제도 온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귀찮아. 그냥 이대로 생활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뭐 딱히 해물 비는 건 아니고요. 춘달의 잼. 자, 빨 두들겨 팻. 저 근처를 쓸어버려 빨리. S12 롤솔. 현재 미네랄 캐논 중입니다. 미네랄 잼. 이게 플라스틸이라고 엄청 비싼 광물이에요. 거의 다이아급 그 정도 무기상선 도착. 우리 무기는 다 있지. 됐네. 탈진 뭐야? 쉬어. 탈진 걸릴 필요 없이 쉬면 돼. 보자. 13111 마이너스 1 플러스 9999 축적기 마이너스 18 들어가네. 복면 문제 없고요. 이거 주인 있나? 없지. 피가 1만이네요! 스타그리프트 너프잼.
어, 1만입니다. 어, 미네랄이 체력 1만이야. 동명실이요? 아, 동명실이 뭐냐고? 아, 옷으로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독성 물질이 퍼지거나 비상사태가 걸렸다. 저 안에 집어넣으면 돼요. 저 안에 넣으면 천살까지 삽니다. 어, 저 동면실 안에 넣으면은 어, 천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게임 좋아하지요. 초록 민물악으로 이루어진 무역선이 지나간다. 복선 시큘레리티. 사탄 발상 200밖에 안 해. 싸울래? 어, 싸우자! 로켓 발사기. 초록 민물하고 뭐 팔지? 소화탄을 또 파네요. 그리고 미리건도 팔고, 개인화기. EMP 수류탄. EMP 수류탄? 혹시나 모르니까 하나 사놓자. 언제 쓸 줄 어떻게 알아? 자, 개인화기. 필요 없고. 미니건. 중기관총. 중기관총을 하나 만들어 놓을까? 포탑. 포탄. 나중에 만들자. 아직까지 뭐 필요하겠나? 아, 최후의 날 로켓 발사기는 일회용이에요. 아, 그래요? 일회용이라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네요. 포탄이 떨어졌다. 이건 주워와야 돼. 뭐 불났네? 어, EMP로 사이보그를 잡을 수도 있죠. 현재 음식 283개. 어, 감자 5500개. 어, 감자 때문에 지금 저장고가 터질 기세입니다. 우리 비행 폭격부대. 아, 박격부 5개하고 한 번에 발사? 어마어마하겠구만. 야, 플라스틸 진짜 많다, 여기. 플라스틸이 지금 한 2,000개, 한 200개 되는 것 같아. 야. 어, 자본이 넘치네요. 자, 자동. 무한 생산. 어, 진짜 말 그대로 무한 생산. 현재 289인분의 밥이 있어요. 방사는 언제 다시 올까? 오면은 이렇게 만들면 돼. 탑승하라. 탑승하라. 저런 탑승! 한 명은 못 집어넣네. 이렇게. 여러분 못 나온다고요? 그래? 설마? 아, 야가 열어줘야 되네. 야, 다행이야. 한 명이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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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들어가면 못 여네? 자기가 못 열고 나오네? 야, 누가 열어줘야 돼?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너 찬 놈 누구야, 이거? 야, 큰일 날 뻔했잖아. 야, 한 명이 남아갖고 사는 거지. 야, 누가 이거 넣자 그랬습니까? 어, 한 명이 열어주면 되네.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번에 진짜. 다 넣어서 게임 오버야. 이때까지 해놓은 거 다 날아갈 뻔했어. 해적 상단. 오케이. 새로운 동료를 받으면 되겠구만. EMP 수류탄 뭐 필요 없고. 야, 하나 가져와봐.
야, 뭐 들고 있냐, 캐릭터. 오, 예술 11. 괜찮네. 웬만한다. 자, 새로운 동력을 얻었습니다. 스파탄 발사기를 하던지, 아니면은, EMP 수류탄. 됐네. 자, 또 노가다를 시키자고요. 자, 새로운 동료 총 10명의 동료가 있습니다. 제안, 작업 주악, 그리고 휴식까지. 동명씨 버립시다! 아, 근데 동명씨, 그니까 아픈 아들은 이 안에 넣으면 괜찮아요. 그니까, 아픈 아들이 치료약이 없을 때 이 안에 넣으면 돼. 비상시에 넣읍시다, 비상시에. 공간 발견. 비상시에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약 찾고 꺼내면 되잖아. 어, 이건 뭐 넘을 수가 없네. 아, 장기 필요 돈 허 장기 유행하고 떠고. 아, 이 안에 사람을 넣어보면 되네. 동면장치, 수년간 내부의 사람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자가 발전형 동명장치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날 보도록 합시다.